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바로 이제 교과서 86페이지 그리고 프린트는 9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프린트 9페이지에 동강이 4번에 등장하는 후백제 번역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T노트 잘 작성하고 학습지 역시 잘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게시했었던 이제 논술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잘 준비를 해 주기 바랍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프린트 9페이지. 자, 9페이지의 4번 후백제의 건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건국은 바로 서남해 안에 장수인 견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서남해니까 어디겠어요? 자, 어딘지 잘 모르겠는 학생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서해죠? 황해이기도 하지만 서해죠? 동해죠? 남해죠? 서남해니까 아마도 서남해니까 아마도 여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서남해 지역에 위치했었던 바로 그 지역의 군진의 장수였었던 견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박스 칩니다. 견헌이 중앙정부가 이때 당시에 지방에 대한 그런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자 바로 밀수칩니다. 자, 동남 1번 그냥 보겠습니다. 해상세력과 농민군 기반으로 무진주라고 하는 곳을 장악한 다음에 지금 현재 전주죠. 바로 완산주라고 하는 곳에 수도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후백제라는 나라를 건국하겠죠. 그래가지고서 당시에 이 정도에 해당하는 영역을 차지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영역을 차지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나라가 좀 작은 것 같지만 사실 여기 완전히 평야지대예요. 평야지대가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그만큼 농사를 많이 짓게 되고 그만큼 농사를 많이 짓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인구가 많게 되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만큼 국가가 부강하다 볼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완산주 전주에 도읍하여 후백제 건국 발전에선 동남 1번 통치조직을 정비합니다. 국가로서 유지가 될 만하니까 옛날에 있었던 그 백제 지역의 대부분을 장악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래가지고서 다시 백제가 부활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동남 3번에서는 중국 및 일본과 외교 관계를 또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외교 활동도 열심히 하게 되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후백제는 백제 부운동을 일으켜가지고서 등장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백제를 멸망시켰던 신라에게 적대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동남이 4번 신라를 공격합니다. 여기다 동남이 5번의 후고구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후고구려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먼저 건국에서는 빈편이 됐습니다. 궁예. 자, 궁예가 기원의 부하였다가 자립하여 중부지방의 호족들과 손을 잡고서 세력을 확장해 됩니다. 즉, 이 궁예에 대해서 한 가지 설이 있는데요. 이 궁예는 바로 어렸을 적에 원래는 신라 왕실의 이제 후손이었다고 합니다. 즉 왕자였는데 근데 그만 자기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가다가 유모가 이 아이를 탈출시키는 과정 중에서 그만 잘못해가지고서 한쪽 눈을 손으로 찌른 겁니다. 이런 바람에 이때 당시에 궁예는 한쪽 눈이 없는 애꾸눈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 궁예가 어렸을 적에 너무나도 장난을 많이 치고 돌아다닌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그 어머니가 바로 이제 궁예를 꾸짖게 되면서 그런 정신을 좀 차리게 됐고 드디어 약 1000명이 되는 다음부터는 아예 절에 들어가가지고서 가난한 사람들과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선망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의 이 궁예의 그런 인기에 눈독을 들였었던 중부지방에 있었던 대표적인 강력한 세력 중에 한 명인 기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었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기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편으로 이 궁예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는데 궁예가 봤을 때 이 기원이 너무 잔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고민하다가 이 궁예는 바로 자기를 이제 데려왔었던 이 기원을 배반하고 기원의 부하들과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서 기원을 제거합니다. 제거한 다음에 기원이 통치했던 땅을 전부 차지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바로 원주 쪽에 있었던 원주가 맞나요? 바로 이 북쪽에 오른쪽에 있었었던 강원도 쪽에 있었었던 바로 이 양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세력이 세게 되자 궁예는 스스로 나라를 들어가지고서 양길에게 바로 국가를 갖다 바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양길은 이제 궁예를 자기의 딸의 뭐라고 할까 그 남편감을 점지고 가지고서 둘을 결혼시키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스님이 지금 여자하고 결혼한 거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시에 그 사이는 그다지 좋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은 양길의 집에 하에서도 당시에 궁예는 독보적이었었고 나중에 가서는 궁예는 바로 강원도에 항복하지 않았었던 세력들을 전부 다 궁예가 전부 다 항복을 시킨 다음에 그들과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양길마저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이북 지역에 해당하는 그 지역도 전부 다 차지를 하게 됩니다. 강원도를 포함해서요. 이렇게 되면서 이른바 이제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건국 궁예에다가 동그라미 다음 줄에 미쳤습니다. 중부 지방의 호족들과 손잡고 세력 확장. 그리고 당시에 개경 지역에 있었던 즉 정확히 말하면 송악이라고 불렸었던 지역이 있었죠. 송악 지역에 있었던 바로 왕건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정확히 말하면 왕건의 아버지와 그 다음에 그 아들이었었던 왕건 이들이 바로 세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송악이라고 하는 지역 지금 현재의 개성 지역입니다. 개성 군단이 있는 막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바로 아예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송악에다가 수도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라 이름을 후고구려라고 이름을 정하죠. 그리고서 드디어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차 나라는 점차 힘이 세지게 되는데 당시 이제 궁예의 나라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후고구려. 자, 후고구려입니다. 이쪽 이제 남은 데가 이제 신라, 요거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이런 상황이 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명실공이, 국가의 왕인 사람인데, 신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서 신하의 근거지에다가 수도를 정한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하다가 당시에 이 궁예는 나중에 아예 수도를 좀 방어하기 쉬운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방어하기 쉬운 곳이면 보통 평지가 낫겠어요? 아니면은 산이 낫겠어요? 아마도 산지역이 낫겠죠? 그런데 하필이면 이 궁예는 너무 산이 많은 곳에다가 수도를 정해버립니다. 거기가 바로 뭐냐면 지금 현재 민간인 통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이죠. 바로 철원 지역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이 됐습니다. 철원. 철원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아예 나라 이름을 처음에는 후고구려였는데 나중에 바로 마진, 거다가 태봉 이런 식으로 국호를 변경하면서 그러면서 국가를 나름대로 잘 다스려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제를 정비하고 유능한 인재도 등용하고 했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차 가혹한 통치를 하게 되면서 민심을 잃게 되죠. 그거에 대한 내용은 드디어 다시 새롭게 나눠주는 프린트 1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1페이지 교과서지 몇 페이지에 해당되냐면 자, 교과서는 바로 자, 94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자, 교과서는 94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자, 이제 상황은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바로 이 궁예의 통치하에서 송악 지역의 호족의 후예였던 바로 이 왕건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전쟁도 잘 나가가지고 싸움을 잘 했었고 특히 해군 쪽에서 이제 강력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었거든요. 한 번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
이때 당시에 후고구려가 계속해서 신라를 되게 안 좋아했었고 후백제하고 전술을 자주 벌이고 있었을 때, 하지만 공식적으로 본다고 하다면 당시에 이 후고구려는 후백제보다 힘이 좀 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당시에 이 왕건이 바로 후백제를 견제하기 위해서 당시에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서 후백제의 후방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나주가 있는 지역으로 공격을 합니다. 나주 지역을 공격을 해가지고서 이쪽 지역을 이때 당시에 장악을 하는, 이쪽 지역을, 여기에 있는 요 지역을 이때 당시에 장악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후백제는 당시에 외교 활동을 통해 가지고서 주변의 나라와 열심히 합종 연행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갖추려고 했는데, 문제는 배들이 출동을 하면은 이 나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들을 견제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기도 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때 당시에 이 후백제가 마음껏 외교 같은 것을 제대로 할지 못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커다란 공로를 세우게 됩니다. 뭐 일설에 의하면 당시에 이 왕건은 이 나주 지역을 장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주 지역의 호족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서 여기를 열심히 잘 지켰다고 하죠. 근데 그러던 날 이 왕건은 이 안으로 들어가가지고서 말 타고서 한 바퀴 돌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목이 말라댑니다. 그래가지고서 한참 말 달리다가 저쪽에 마침 우물이 보이길래 우물이 있는 쪽으로 달려가가지고서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거기 마침 그 바가지가 없었대요. 자, 바가지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서 마침 옆에서 우물을 깊고 있었던 그 여성에게 바가지를 좀, 물 좀 떠달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여성은 이때 당시에 우물에서 물을 길어가지고서 바가지에다가 물을 퍼가지고 이때 당시에 왕건에게 물을 줬는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이때 당시에 왕건에게 물을 줄 때 바로 그 물 위에다가 갑자기 버드나무 그 이파리를 뜯어가지고 여기다 뿌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건의 입장에서는 아니 물만 준 듯이 왜 갑자기 거기다가 나뭇가지를 투척을 하냐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화가 나가지고, 아니 여기다가 도대체 왜 이렇게 나뭇가지를 이게 집어넣는가라고 하면서 따져 물으니까, 그때 당시 여성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현재 장군께서 바로 이 물을 주실 때 너무 급하게 드시다가 갑자기 취하실까가 염려가 돼가지고서 이 물 마실 때 이 버드나무 가지에 있었던 이 버드나무 잎들을 후후 불면서 드세요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바로 그 마음에 감동했었고, 그 다음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그 지역의 대표적인 호족의 딸이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 이 사람을 아예 내 아내로 삼아버리면은 이 나주 지역에 있는 호족이 날 배반을 할 일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당시에 이미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건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이 호족에게 그 딸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바로 이 호족은 이 왕건에게 자기의 딸을 주게 되죠. 자, 결과적으로 호족은 이렇게 딸을 이제 왕건에게 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 지역을 점령하고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던 왕건, 많은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환호성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당시에 이 궁예라고 하는 사람이 약간 좀 이제 정신이 좀 이상해지게 됐었어요. 너무 포압적인 정책을 펼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바로 미륵이 이 땅에 다시 태어난 것이다. 나는 굉장히 강력한 신동력이 있는데, 그 신동력은 뭐냐면 니네들이 지금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전부 다 파악할 수가 있다. 그걸 함부로 까불지 마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때 당시에 이 사람은 어느 정도로 이렇게 이것을 사람들이 믿게 만들었냐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한참 조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궁예는 이렇게 하더니 어떤 한 신하에게 너 역적지를 꾸몄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절대 역적지 안 했어요. 반역을 도모하지 않았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거짓말하지 마라. 역적지를 꾸미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딱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딱 얘기하는 순간
저놈이 지금 현재 내 말을 말 같지 않게 여긴단 말인가? 라고 얘기하면서 당장 저 더러운 놈을 끌고 가가지고서 처형시켜버려라!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서 그 사람 죽여버립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죽었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누구도 죽였냐면, 이게는 당시에 송악 지역의 또 다른 호족의 딸과 같이 결혼을 했는데, 또 다른 딸과 결혼을 했는데 그들 사이에서 아이까지 낳거든요. 자, 바로 자기의 왕후입니다. 왕후에게 어느 날 갑자기 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하더니 왕후에게 그대는 바람을 폈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왕비는 완전히 이게 무슨 말을 하네, 날벼락이에요. 갑자기 그렇게 바람 폈다고 얘기하니까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전 절대 바람 피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바람을 피지 않았소. 근데 절대 바람 피지 않았다니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 당시에 궁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지금 내가 미륵인데 내가 지금 그대에게 바람을 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대는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나에게 한단 말이오?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왕비는 절대 바람을 피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고 그 결과 이때 당시에 궁예는 어떻게 했냐면은 바로 그 여성을 자기의 부인이죠. 자기의 부인을 이때 당시에 가진 곰 끝에 죽여버립니다. 너무 처참해 선생님. 그 자세하게 얘기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아이들이 와가지고서 아바마마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열심히 바지가랑이를 붙들고서 이제 보고 누워지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당시에 궁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아이들은 나의 아이들이 아니다. 바로 저 여자가 바로 바람을 펴가지고 낳은 자식들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면서 몽둥이를 들고 와가지고 자기 아들들 전부 때려 죽여버립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때려 죽일 정도로 잔인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가 궁예에게 제대로 된 충성을 하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옆에 있다가 언제 어떤 화를 당할지 모르는데요. 이래가지고서 당시에 많은 사람이 두려움을 떨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드디어 왕건을 보는 겁니다. 왕건을 되게 각별하게 생각했던 궁예는 바로 궁궐 안에서 대규모의 잔치를 벌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서 왕건을 만나서 되게 치아를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갑자기 이 궁예가 낯빛이 확 변하더니 그러니 이것이 이제 관심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관심법을 통해서 바로 왕건을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갑자기 궁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건, 그대는 지금 나에게 반역을 준비하고 있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왕건은 아니라고 얘기했죠. 아니, 폐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궁예는 계속해서 그대는 지금 현재 반응을 준비했지 않소. 나의 거짓말 하지 마시오! 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왕건은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그때에 마침 궁예 옆에서 보통 이제 왕이 뭔가 말씀을 하시면 그 옆에서 왕이 하신 말씀과 신하들이 했던 말들을 전부 다 옮겨 적어가지고서 사료를 만들었다가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 역사책을 만드는 역할을 했었던 바로 사관이 있었어요. 사관이었던 사람이 이 얘기를 이제 그대로 적다가 그러다 그만 붓을 툭 하고 떨어뜨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붓이 하필이면 떼굴떼굴떼굴 굴러갔는데 이것이 바로 왕건의 바로 옆에 딱 떨어진 거죠. 그러자 이제 당시에 사관이었던 바로 그 신하가 궁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폐하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제가 붓을 떨어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했고 얼른 갖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서 그래서 이 사관은 뚜루루 달려가가지고서 왕건의 옆에 떨어진 붓을 딱 주워가지고서 들고서 다시 자기의 자리에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돌아가기 바로 직전에 왕건의 귀에다가 살짝 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인정하세요. 라고 그리고 다시 돌아갔어요. 왕건은 근데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뭔가 되게 심상치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 다시 한번 이제 궁예가 물어봅니다. 왕건, 그대는 나에게 반역을 저질렀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왕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폐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폐하에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을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그래서 막 잘못을 빌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모습을 바라봤었던 왕건, 아 왕건이 아니죠. 궁예는 이렇게 얘기하더니 역시 왕건이군. 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군.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음부터는 바로 그렇게 반역을 저지르지 말게. 라고 하면서 그냥 풀어줬답니다. 뭐예요? 여러분들 궁예는 그냥 자기가 관심법을 갖고 있는 미륵보살로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겠죠. 혹은 강력한 바로 미륵보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게 됨으로써 강력한 왕권을 휘두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던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이런 식의 정책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했던 나머지 궁예의 부하들은 바로 나중에 바로 이 국가적으로 봤을 때에 엄청나게 가장 많은 인기가 있었던 이 왕건을 왕으로 세우면서 그러면서 궁예를 쫓아내게 됩니다. 궁예는 결과적으로는 이 왕건과 싸움을 벌이다가 그러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삼국사기인가 아마 거기에 적혀있던 내용이긴 한데 거기에는 궁예 죽음을 되게 비참하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궁예는 결과적으로 왕건하고의 싸움에서 패배를 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간신히 살긴 살았는데 도망가겠고 해가지고서 이 당시에 바로 들판을 가로지르기 위해서 도망가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배가 너무 고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마침 들판 옆에 웬 보리지 알갱이들을 이때 당시에 이제 재배하고 이곳이 거의 다 익을 때가 됐기 때문에 당시에 보면 궁예는 달려가다가 마침 보리가 있어가지고서 보리를 일부 뜯어가지고 그것을 입에 딱 털어넣고서 우적우적 씹어먹고 있었답니다. 문제는 뭐냐면 바로 그 보리밭의 주인이 그걸 보고서 깜짝 놀라가지고서 그대로 몽둥이를 들고 와서 궁예를 궁예한테 와가지고서 궁예를 몽둥이 찜찜해 버렸답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심하게 때려서 이것 때문에 궁예가 죽었다더라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모르죠. 역사의 승자는 역사는 항상 승자에 의해서 쓰여지는 법이니까요. 바로 그것이 승자에 의해서 쓰여진 것을 알고서 역사책을 봐야 우리들은 진짜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일 겁니다. 자, 이런 장면을 같이 기억해 주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자, 송악 출신이었던 빙탈이 됐습니다. 왕건. 왕건이, 자, 궁예의 실정을 명분으로 그를 쫓아내고, 그 다음에 밑줄칩니다. 고려 건국. 그리고 수도를 다시 옛날에 후국의 수도였었던 송악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송악. 좋으세요. 근데 이 고려의 정책 자체는 바로 뭐였냐면, 이겁니다. 자, 이제 이쪽은 이제 고려죠. 자, 고려예요. 자, 고려는 정책이 바로 뭐냐면 바로 항상 궁예하고 후백제는 안 그랬어요. 바로 신라에서 항복한 사람들은 죽이거나 아니면은 되게 심하게 포로 삼아가지고 노예처럼 부리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 고려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동남 1번 신라의 왕실에게 되게 잘 대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각 지방에 있었던 대호족들은 궁예와 후백제의 견훤은 자신의 위세를 보여줘야지 그들이 자기를 따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막 함부로 대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왕건은 그들에게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는 뭐 심지어 작은 아버지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엄청나게 대접을 많이 해줘요. 자,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동남 2번 처음에는 후백제하고의 사이는 사실 좋았습니다. 서로 이제 인질을 주고 받고서 한동안 싸움을 벌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바로 그 인질이 갑작스럽게 죽게 되자 그러자 후백제와 고려의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상시 전쟁의 시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동남 2번 후백제와 대립. 자, 이런 과정 중에서 사실은 상황은 되게 절망적이었습니다. 왜 절망적이었냐면 후백제가 당시에 바로 영역을 되게 많이 차지했던 상황이었는데 근데 각종 싸움에서 항상 후백제가 승리를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특히 후백제가 어느 날은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신라를 굉장히 후백제는 당시에 신라를 굉장히
군치를 굉장히 압박을 해서 그래서 한 번은 견원이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서 갑작스럽게 신라의 경주까지 출격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경주에서는 신라에서는 이 후백제의 군대를 막고 싶은데 지방에서 당장 다른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서 막을 수 있는 군대가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전영식 구피부서 당시에 이 고려에게 구원병을 요청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구원병보다도 후백제 군대가 너무 빨리 오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서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갑작스럽게 들어닥친 이 후백제의 군대 때문에 신라의 수도가 또 점령을 당합니다. 그리고서 신라의 엄청나게 많은 보물들이 후백제 군들에게 약탈당하게 되죠. 그리고서 당시 기록에 의하면 바로 포속성인가 거기에서 이제 놀고 있었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실제는 아마 제사 지내기 아닐까고 생각이 들지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후백제의 견원은 바로 당시의 신라의 왕을 죽이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신라 왕의 부인을 욕을 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자신의 말을 가장 잘 들을 것 같은 신라의 왕족 중에 한 명을 바로 신라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서는 후방에서 다른 신라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경계해서 다시 후퇴를 하기로 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후퇴하고 있는 그런 후백제의 군대를 이제 공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마침 좀 뒤늦게 신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왕건이 직접 한 5천 명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서 구원해주러 오고 있다가 이 둘이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양측의 군대는 정말 치열하게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싸움에서 아주 완벽하게 왕건이 패배해요. 어느 정도로 완벽하게 패배하냐면 왕건은 당시에 그대로 자기의 옷을 입고서 도망을 가면은 후백제 군대에게 잡힐까 두려워가지고서 당시에 도망갈 때 후백제 그 일반 병사의 옷으로 갑옷으로 갈아입고 그 다음에 간신히 도망갈 정도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왕건의 갑옷은 자기가 아끼고 있었던 동생과 같았던 장군 신순경 장군에게 줍니다. 그래서 신순경 장군이 왕건을 대신해서 갑옷을 입고서 적들과 싸우다가 나중에 잡혀서 왕건 대신에 죽임을 당하게 됐죠.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 고려는 바로 이 신순경 장군의 가문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가지고서 공신으로서 항상 인정을 해줬던 그런 내용도 있긴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왕건이 완벽하게 패배를 했었는데 그래서 왕건의 고려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바로 이제 각 지역에서는 또 이제 궁예의 부하였다가 왕건이 정권을 탈취하게 되면 이거에 또 반발한 사람들이 많게 되면서 자중지단을 일으키고 있었던 고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왕건의 전략이 완전 떨어진 겁니다. 바로 호족들에게 너무 잘 대해주니까 당시에 이 견원에게 핍박을 받고 있었던 그런 지방의 대호족들 그 다음에 신라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언제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럴 바에 차라리 잘 대해주는 왕건에게 항복하자 라고 생각했던 대호족들이 점차 고려의 편을 들게 됩니다. 자 거기에다가 결정적으로는 이 사건이 딱 이제 바뀌게 됐던 사건이 바로 뭐냐면 적겠습니다. 링크가 있겠습니다. 고창전투. 이 고창전투라고 하는 전투에서 최종적으로 누가 승리하게 됐냐면 바로 왕건이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것이 승리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왕건의 군대가 좀 더 불리한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때마침 그 지역에 있었던 대호족들이 우리들은 왕건의 편을 쓰겠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사병을 동원해가지고서 왕건의 편을 들어가지고 후백제와 싸움을 벌이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어요. 이것 때문에 후백제가 점차 밀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이걸로 인해가지고서 점차 후백제의 우위를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 후에 갑자기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됐냐면 북쪽에 있었던 발해가 거란의 침입을 받아가지고서 그때 거란은 노라고 한 나라였었는데 거란의 침입을 받아가지고서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을 하게 되어가지고서 굉장히 많은 백성들이 이제 갈 곳이 없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일부는 바로 이제 발해의 땅에다가 다시 발해 부흥국들을 세우기도 했었지만 당시에 이것이 쉽지 않았었던 발해의 경우에는 당시 발해의 세자 대광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고려에게 항복을 하게 되자 바로 그 발해 왕자 대구학년을 따라가면서 수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고려로 항복을 해서 귀순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동감 1번 발해 인민 수용. 동감 2번 이번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혼에 바로 후백제에서 난리가 났어요. 즉 결혼이 나이가 많이 있어가지고서 자식들에게 바로 자리를 물려주려고 했는데 그런데 당시에 결혼에게는 부인이 두 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명은 첫 번째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원칙인데 근데 결혼이 있던 당시에 두 번째 부인의 막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서 고민하다가 끝머리 가서 어땠었냐면은 바로 후백제의 제2대 왕으로 자신의 세 번째 아들이었던 두 번째 부인의 아들을 지명을 합니다. 근데 이거에 열받았었던 이때 당시에 바로 이 궁예의 견원의 첫 번째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서 지목을 받았었던 바로 견원의 세 번째 아들을 이제 금강이라고 하는데요. 이 금강을 죽여버리고 첫 번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도 금산사라고 하는 절에다가 아예 가둬버려요. 유폐를 시키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아들이었던 신검이라고 하는 사람이 후백제 2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견원은 여기서 열받은 거죠. 아, 저 아들놈 내가 잘못 키워가지고서 내가 입구아지를 향하다니 이 아들놈에게 복수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견원 당시에 바로 스스로 이 금산사를 탈출합니다. 그리고서 이 아들에게 복수를 해줄 수 있을 만한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궁금해 따져봤더니 한반도 안에서는 왕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어저께까지 싸웠었던 왕관에게 당시 견원이 항복을 했어요. 근데 왕권은 자기에게 항복하는 견원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드디어 저 멀리 견원이 옵니다. 그러자 왕권은 바로 달려나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은 바로 이 견원에게 작은 아버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한 존칭을 빌려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저께까지 싸웠었던 적에게 작은 아버지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견원이 감동을 한 거죠. 여러분들 그래가지고서 견원은 왕건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 제가 진짜 원하는 것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가 세운 나라를 제가 망하게 만드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 아들에게 복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놈의 아들은 제 손으로 그 목숨을 거두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후백제 정벌전에 선봉보석 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왕건은 견원을 워워하면서 이제 잠깐 말리고 있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신라가 바로 고려에게 스스로 항복합니다. 왜냐면 허구한 날 맨날 싸우면은 맨날 깨지고 두 번째 후백제가 언제 또 어떻게 쳐들어올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신라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지역의 백성들은 전부 다 신라의 왕을 자기네들의 왕이라고 선택을 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세력이 약해서. 근데 거기다 또 한 가지 바로 고려의 왕이었던 왕건이 신라에 한번 왔다가 간 적이 있었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왕건이 신라 백성들의 마음을 많이 샀거든요. 많이 선물도 주고 그 다음에 위로도 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심이 전부 다 이 고려에게 항복을 하다 보니까 당시에 신라의 왕의 입장에서는 아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나라를 들어서 그냥 고려에 항복을 해서 고려의 귀족으로 사는 게 더 낫겠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당시에 신라의 왕이 스스로 나라를 들어가지고서 바로 이 고려에게 항복을 합니다. 자 보세요. 고려 중심으로 신라 항복을 했어요. 발해 유민까지 수용했죠. 고려 원래 있었던 것이고 심지어는 바로 자기가 그때까지 싸웠었던 견원마저도 지금 고려에 편으로 왔습니다. 이제 고려는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었죠. 그래가지고서 그때 당시에 모아놨었던 굉장히 많은 군대를 싹 다 동원해가지고서 드디어 바로 이들은 이제 후백제를 침공하게 됩니다. 자, 후백제를 침공하게 되었을 때 신검은 당시 기록에 의하면 군대 숫자만 해도 사실 비록 이제 고려의 군대가 연합군이긴 하지만 고려의 군대보다도 군대 숫자가 한 두 배는 많은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 허구한 날
이 후백제 군대가 싸울 때마다 패배할 때입니다. 왜일까요? 알고 봤더니 바로 이 고려의 군대의 선봉장이 누구였냐면 경운이었던 겁니다. 경운이 갑자기 딱 등장해가지고서 바로 이 후백제 군대와 싸움을 벌였을 때 후백제 장수는 고려의 장수가 쳐들어온다 싸우자라고 했는데 딱 보니까 어저께까지 내가 모시고 있던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옷이 어떡하지 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결혼이 야 이놈아 싸울 거냐 아니면 나에게 항복할 거냐 너의 옛 주인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얼떨결에 항복해버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때 당시에 후백제는 패배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신검은 이제 고려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신검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신검은 네, 사실은 이때 당시에 삽니다. 즉 신검이 항복했다는 소식이 들리게 되자 이때 당시에 견원은 달려가가지고서 자신의 손으로 신검을 죽이게 해달라고 고려의 왕건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왕건은 그래도 한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것은 아니지 않소 라고 하면서 견원의 요청을 이제 거부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 견원이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등에 커다란 종기가 있었네요. 지금까지는 종기는 이제 안에 고름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뾰도학스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크기가 한 이 정도 됐던 겁니다. 등 아주 깊숙하게까지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보통 이제 등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때 당시에 결혼이 워낙 다혈질이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맨날 허구한 날 바로 이 아들에게 복수하려 할 말을 꼽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왕권이 허락을 안 해주니까 가슴을 치면서 아씨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러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서 소리를 빽 하고 질렀는데 근데 그만 등장이 다 터졌답니다. 그래가지고 갑작스럽게 죽게 되네요. 그러면 신검은 어떻게 했을까요? 결혼의 아들이었던 신검은 여러분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고려에게 항복했다는 얘기는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기록이 없어요. 아마도 이 신검이 나중에 옛날 후백제의 세력과 손을 잡아서 다시 한번 반란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했던 왕권의 세력이 공식적으로는 항복을 받아줬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거를 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감 2번 바로 후백제 왕실의 네 분으로 견원이 귀순. 동감이 3번 신라 경순왕. 신라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경순왕이에요. 경순왕의 항복.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맨 마지막에 후삼구 통일 박스. 자 별표 두 개. 그렇다면 고려의 삼구 통일의 의의가 뭘까요? 신라는 외세의 세력을 빌려 가지고서 삼국을 통일했고 거기에다가 신라의 옛 땅, 그 삼국의 옛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교해서 봤을 때 고려 삼국 통일의 의미는 동남 1번 신라에 비해서 정치 참여 세력이 굉장히 확대됐다고 하는 특징이 있었어요. 즉 신라의 정치 참여는 진골 기종만 했었고 그러면 이들은 진골 기종만 했었었는데 그런데 바로 이때부터는 지방 진골 기족이 아닌 바로 지방 호조 출신이면 누구나 정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되게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바로 뭐냐? 후백제와 신라, 발해의 유민까지 전부 다 포용을 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실질적인 민족의 통일을 이루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 신라의 삼국 통일과 바로 이 고려의 삼국 통일의 차이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남과 후백제, 신라, 발해의 유민까지 포용한 실질적인 민족의 통일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티노트, 그 다음에 학습지 잘 작성해 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논술시험 준비 열심히 해 주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